눈이 내렸지만 그래도 미끄럽죠. 예. 아, 이럴 때 눈이 내리고 완전히 다 녹았으면 기온은 올라가세요. 그러면 괜찮은데요. 어중간하면 녹은 눈이 살짝 뭐라 그럴까요? 그 팥빙수? 네, 팥빙수 얼음처럼 바닥이 여기 이런 데다 미끄러워요. 여기요. 쭉 가서 찍 이제 걸어가다 쭉 하면은 미끄럼 타듯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럴 때는 눈이 녹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글쎄요. 이거 눈이 녹았으니까 20%만 감속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얼어 있을 수 있으니까 50% 감속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제한 속도 70도로랍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에서 블박차는 30에서 40 정도로 35에서 40 이분께서는요, 아, 제 차가 35에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빨라 보이는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블박차. 트럭이 돈다. 트럭이 돌고, 뱅글뱅글 돌고,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이런. 다시, 언제 도나요? 저 트럭이 지금 돌기 시작하죠? 예, 지금 돌기 시작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처음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시간입니다, 시간. 지금 시간. 처음에 돌기 시작할 때. 12초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12초. 12초부터. 마지막에 사고 났을 때몇 초인가요? 사고 났을 때는 내가 가서 꽝 들이받을 때는 받는 순간은 20초가 조금 넘나요? 21초. 예. 그럼 한 9초 걸렸네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아, 저는 억울합니다. 트럭이 돌지 않아서 사고 안 났죠. 저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이번 사고 경찰서에 갔는데요. 사고 접수하면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 된대요. 그래서 분리할 수 있다고 해서 접수도 못했습니다. 탑차가 미끄러졌을 때, 아, 스파크가 탑차를 부딪혔고요. 탑차가 이처럼 밀려 들어왔고요. 둘다 처음에 미끄러졌을 때는 공간이 있었는데, 근데 승용차랑 부딪히면서 양쪽을 다 가로막고 제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저 앞에 1차로 부딪힌 승용차는 잘못 없겠죠? 요 차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차는요. 앞차는 쭉 가는데 여기서 들어오면 방법 없죠. 하나, 둘, 셋, 넷. 미끄러워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요 차는 잘못 없어 보입니다. 아, 저 차, 글쎄요. 일단 제가 볼땐 잘못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요 차도 더 감속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차 빼놓고요. 요 차는 빼놓고, 이 트럭하고 블박차하고 트럭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잖아요? 아, 경찰은 블박차 가해 차량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무진장 억울하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 트럭의 100% 아닌가요? 예. 저 억울합니다. 무과실 가능할까요?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원인 제공자는 탑차입니다. 제가 속도, 안전거리, 미약보, 뭐 이런 게 잘못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글쎄, 명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의견을, 우리 시청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40% 있네요.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 44% 있네요. 트럭 100%라는 의견 14%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 2% 있습니다. 마음은 트럭이 더 잘못이고 싶어요. 마음은.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한 속도 70이지만, 눈이 내려서, 눈이 녹긴 했지만은 미끄럽잖아요. 중간중간 얼음이 얼어 있어서, 이거 지금 미끄러지는 거 보니까, 눈이 녹아서 물이 된게 아니에요. 이거 빙수예요, 빙수. 빙수는 얼음이죠. 블박차 35보단 더, 40보단 좀 빨라 보이죠? 예, 그보단 빨라 보여. 속도를 더 줄이고, 저 미끄러질 때,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속도를 줄여야죠. 이때부터.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0여 메터 될까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 얼른 가르기 안 되네요. 뭐 차선도 안 보이고, 또 가로등도 없고, 그런 게 있으면 그 메카니즘 보면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속도 줄여야죠. 지금 속도 줄여야죠. 멈추 생각해야죠. 요 길로 지나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 봤으면 여기쯤 멈췄어야지, 멈췄어야지. 빵빵, 이제 빵빵 하잖아요. 여기서 빵빵할 게 아니고 지금쯤 멈췄어야 돼요. 빵빵, 빵빵, 이제 늦었죠, 이제 늦었죠, 이제 늦었죠, 이제 늦었죠. 예. 그래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충분한 감속을 하고 앞을 잘 봤으면 사고 나는 걸 보았으면 내 사고 나기 전에 저러다 사고 난다. 그럼 내가 멈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사관이 블박차 가해 차량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저 트럭 원인 제공 트럭이 더 잘못이냐 아니면 블박차가 더 잘못이냐 고민스러우면서 약 9초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제 의견은 좀 아끼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블박차가 더 잘못이 40%, 트럭이 더 잘못 44%. 트럭이 100%는 절대 아니죠. 예. 50대 50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충분히 미리 감속하십시오. 앞에 뭐가 미끄러진 차를 보면 미리 감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멈출 생각을 하십시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